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상의 갤러리가 있는 컨티뉴 아트샵.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 네, 쇼호스트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앱볼 작가 편 준비하고 있는데, 그림을 좀더 예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니야. 예쁘게 말고요. 그냥 정말 실제 이렇게 걸면 집에선 이런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 하우스. 네, 저희 집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조금 전에 20대, 그다음 30대 우리 예쁜 우리 아가씨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 그림을 원픽했거든요. 너무 예쁘다고. 네. 실제로 보면 더 예쁩니다. 저희 집에 좀 걸어둔 모습인데요. 어떻게 저하고 잘 어울리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핑크를 입게 되더라고요. 자, 들어오세요. 인사 좀 나눌게요. 네, 올페올링님, 앱볼 작가님이네요. 네, 앱볼 작가님이 진짜 유명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단독 전시도 열릴 만큼. 그리고 국내 팬들도 굉장히 많고요. 인스타에서의 많은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자,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사실 수 있는 데는 바로 여기만 가능합니다. 네, 바로 컨티뉴 아트샵. 여기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 잘 보고 계세요? 자, 이 그림은 너무 저희 신제품이라 가지고요. 아마 몇년 동안 컨티뉴 아트샵에 오셔도 이 그림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최신 작품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앱볼 작가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실 앱볼 작가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쭉 밑에 좀 넣어놨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앱볼 작가의 액자도 사실 수 있고요. 그림도 사실 수 있고요. 그 그림이 마음에 드시면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휴대폰 케이스. 그 다음 뭐 수첩. 그 다음, 벽시계, 그리고 무릎담요. 이런 굿즈들을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먼저 마음에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쭉좀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는 그림을 딱 픽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내가 예쁜 그림을 좀 담지? 걸겠다. 그러면은 액자, 그림. 아니면 나는 늘 휴대폰에다 끼워서 다니겠다 하면, 네,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아니면 수첩, 이제 또 연초 앞두고 있으니까, 새해를 앞두고 있으니까 수첩도 좋고요. 벽시계도 굉장히 인기입니다. 네, 벽시계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 또 새해 되면서 인테리어 많이 하시잖아요. 인테리어 하게 되면 또 필요한 게 요런, 천 포스터. 네, 이거 다들 지난 시간 너무 이쁘다고. 피디도 보더니 이거 갖고 싶다고. 자, 천 포스터. 그림만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다양한 굿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컨티뉴 아트샵이에요. 그리고 무릎담요는 지금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뭐 영하 20도라고요? 이거 빨리 제작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림은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질 좋은 극세사가 우리 지금 피디님 감고 있는 건 얇아졌죠. 뒤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두툼하게. 이렇게 예쁜 무릎담요를 이거 뭐 2만 원대인가 그렇거든요. 선물하시고 내가 갖고 요렇게 해서 그림만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다양한 굿즈도 가능합니다. 근데요, 액자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앱볼 그림의 액자가 좀 애니메이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인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우 액자로 좀 사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했는데 이거 웬걸요? 저희 집에 좀 걸어두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이 그림 보세요. 다들 놀라는 게 사람이 인물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걸어두니까 화사하고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저희 PD랑 저랑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딸방, 그다음에 우리 애기 있잖아요. 딸 애기 있는 집에 막 핑크핑크하게 이것저것 가구도, 벽지도, 뭐 스탠드도 이런 거 한다면 진짜 딸방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우리 핑코님 오셨습니다. 시계도 있네요. 네, 시계 인기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모르겠다. 우리 집에 걸려있는 모습을 쭉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구경하시고 제가 그림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피디님, 저희 집에 이제 그림 걸어놓은 거쭉 제가 그냥 사진 한번 찍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작품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예쁜 작품 제가 먼저 다섯 가지 정도 걸어봤어요. 저거 너무 예쁘죠? 저거 너무 예쁘죠? 초록 색깔. 숲속 작은 카페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요거
별의비. 별의비는 사진 찍으니까 더 예쁘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게 된다면 이렇게 책상 위에, 탁자 위에 올리기 너무 예뻐요. 기지개 켜놓은 모습인데요. 저 그림도 그냥, 네. 그 다음, 어때요? 집에 두니까 너무 예쁘죠? 보통 요즘은 깔끔한 인테리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걸어두시면 핑크는 핑크대로 맛이 있고요. 아까 그 별앱이 있잖아요. 별 그림 나오는 거 정말 예술입니다. 실제로 밤에 조명을 받으면 훨씬 더 예뻐요. 자연 조명도 예쁘지만 아침에 제가 눈을 떠가지고 여기에 햇살이 쫙 비치는데 너무 진짜 기분이 확 좋아지는 그런 핑크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앱이 별빛 나오는 그 액자도 밤에 조명받은 거, 그 다음에 햇볕 받은 게또다 예쁘더라고요. 느낌이 또 다르기도 했고요. 자, 지금 또한명 입장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밤에 만나니 더 반갑네요. 뉴를 시작하시는 분. 저희가 한 8시쯤에는 좀 많이 찾아왔는데 9시 더 반갑나요? 네, 괜찮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더 우리끼리 오손도손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 작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폴 작가, 인스타에 애폴 치셔도 돼요. 영어로 써도 예쁘고, 한글로 써도 너무 예뻐요. 애폴 작가.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뭐 컬러링북을 통해 뭐 여러 가지 아트북들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는데요. 일본에서는 단독 전시도 됐고요. 우리 피디님, 우리 작가님 그 이미지 좀 보여주세요. 아마 보시면 몽쉘 있잖아요, 과자. 네. 그리고 배스킨라빈스에 콜라보를 하셨어요. 너무 재밌는 거 있죠? 한번 볼까요? 한번 쭉 볼게요. 자, 요 영상은 전시회를 하는 영상이죠. 단독 전시회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다양한 굿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일본에서, 일본이 애니메이션은 강국인데, 우리 애플 작가가 거기서, 아, 몽쉘 통통 나오네요. 귀여워. 그쵸. 너티 프렌즈. 귀여워. 그죠? 근데 제가 작가님한테 제가 소개를 직접 해달라고 했어요. 요거 다 우리 애플 작가의 작품입니다. 너티 프렌즈. 너무 귀여워요. 동물들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 요거 있잖아. 이거. 윈터 민트, 초코칩, 치즈 나무숲. 야, 배스킨 남과요. 시크릿 가든. 여기 보면 그 애플 작가의 느낌이 있어요. 숲속 소녀, 여기 저희가 같이 들고 온 그림에도 숲속 소녀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소녀는 보기만 해도 그냥 저야 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우리 마음속엔 다 소녀가 있거든요, 여자들은. 그 소녀를 불러일으키는, 네, 그 우리를 좀 소녀로 되돌리는, 네, 그런 소녀기도 하고요. 그다음 소녀의 배경들이 다 예쁩니다. 숲속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꽃 안에, 예, 다 가둬놓기도 하고, 그리고 풀밭 위에도 올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이런 빨간 대문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른 곳을 또 초대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 핸드폰 케이스 지난주에 저희 방송할 때 굉장히 많이 사셨거든요. 제가 핸드폰 케이스 조금 있다가도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핸드폰 케이스는 필수 되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휴대폰 저도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달에 샀는데. 그리고 그 레더 제본 노트가 15,900원입니다. 15,900원. 이거 품질 되게 좋고, 아마 이 연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문하시면 이번 주 안에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 작가에게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작가님 소개 좀 해달라고 했더니, 깊은 숲속에서 살아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이 주는 위안, 행복,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싶은 작가라고 하셨고, 대표작으로는 너의 숲이 되어줄게. 숲을 닮은 너에게 나는 행복을 선택했어요. 숲소녀 컬러링북 이런 시리즈가 있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와, 누적 판매가 14만 부. 예? 그리고 일본에서만 에세이를 다섯 종이나 내고 컬러링북. 뭐, 10월에 제가 도쿄 전시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인가? 여기서 작가 소개를 보다 보니까 작가가 원래 애플 작가님 보신다면 꿈을 주세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 작가가 직장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학교 뭐 공부하고 졸업하면 직장 그냥 다니고 했는데 그림이 너무 좋고 해서 직장을 때려치고, 네, 그만둔 거 아니고 때려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를, 네, 그냥 단행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작가가 됐어요. 얼마나 그때 고민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고 그랬을까요? 하지만 너무 좋으니까, 그죠? 까르페디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그림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근데 이 그림은 돈 주고 사기도 어려운 어떤 위안과 행복과, 이 소녀의 느낌이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판매를 하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 그림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카메라 좀 저희가, 네, 가까이 좀 잡아보면요. 자, 이 그림은 자세히 봐주세요. 나태주 시인의 시에 보면, 네, 가까이 보면 예쁘다. 근데 더 가까이 보면 아름답다. 그죠? 자, 이 작품의 이름은 꽃담은 차한 잔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은 신작품이에요. 원래 저 컨티뉴 아트샵에 있지 않았는데 요번에 저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새로운 신작품을 주셨는데 너무 예쁘죠? 뒤쪽에 이제 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다 집에서 볼수 있는 우리가 우리 집 마당에서 볼수 있는 꽃들이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 애플 작가의 어머니가 직접 키우신 꽃나무에 꽃, 그 다음에 사내꽃 뭐 이런 것들을 수확하셔서 요 차를 만드신대요. 왜 우리 국화차, 여기 지금 국화 나오는데 국화차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차들을 덮어서. 이거 굉장히 진짜, 네, 솜씨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어머니가 하셨던 그 이벤트들. 말하자면, 연중 행사셨겠죠. 1년에 저 꽃을 수확할 수 있는 거는 딱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그 꽃을 물에 덮어서, 그 다음에 차로 우려서 우리 소녀가, 음미하고 있어요. 그 눈매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 우리 보통 소녀가 나오면, 서양의 그림들은 노란 머리가 나오는데 까만 머리가 나와서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해 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꽃하고 저는 녹색 소파가 예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러그가 깔려 있는 것도 예쁜데, 애플 작가의 그림에는 항상 요 친구가 나와요. 우리 아까 그 너티 프렌즈, 몽쉘통통에도 보면은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동물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네, 애견을 키우고 있진 않지만 얘를 보니까 그냥 우리 집에 또 애견 한 마리 기어오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애플이라고 굉장히 쬐그맣게 적혀 있는데 몰라 화면은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떤 요 그림을 또 실제로 받아서 보시면 재미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이런 그 0.3mm 그 펜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여기 섬세하게 이런 느낌들이 너무 기분 좋고 재미나고 또 작가의 섬세함이 좀 느껴지면서 꽃을 봐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요 꽃도 너무 예뻐요. 몽우리 진 거. 그죠? 이거 이름 알았는데 뭐 백년홍 같은 거뭐 이런 건데 그죠? 이름 틀렸을 수도 있어. 그리고 소녀의 원피스에도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예뻐요. 자, 요 캠퍼스 액자는 제가 살짝 후 뒤를 지금 제가 벽걸이에는 요즘에는 레일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올페올링님. 그림풍이 일본에서 인기 많은 느낌. 아,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 뭐 K컬처가 대단해가지고요. K컬처 되게 좋아하는데 일본만하고 또 다른 느낌이지 않아요? 일본 그 애니의 그림들하고는 약간 일본인들이 본인들이 꽉 채우지 못한 그 한국에서의 느낄 수 있는 풍요로움을 애플 작가를 통해서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플레이어 제이님 꽃다문차라는 제목이 너무 예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꽃다문 차한 잔. 이게 정확한 제목입니다. 요 캠퍼스 액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뒤쪽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나무 프레임이, 원목 프레임이 이렇게 튼튼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질 좋은 캔버스. 그리고 얘가 어떻게 가벼워가지고요. 진짜 뭐 그냥 이렇게 툭 두셔도 괜찮고요. 여기 걸어놔도 되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옮겨도 부담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또 여기 저희가 너무 좋죠. 사이즈별로 1900원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사이즈는 10만 7천 원이에요. 10만 7천 원. 네, 그리고 요 사이즈는 3만 얼마입니다. 3만 원대. 네,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냥 나를 위한 연말 선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다양한 굿즈 위에 배너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쪽에 가격 보시고 배너에 지금 뭐 다양한 거 나오죠. 컵받침 같은 것도 너무 예쁘고 휴대폰 케이스 너무 예뻐요. 우리 리뷰 좀 나오는 거좀 진짜 읽어볼까 봐요. 꽃다문 차 너무 예뻐요. 자, 우리 애플 작가의 그림들이 있는 그리고 폰 케이스 이런 것들 사신 분들 한번 저희가 볼게요. 네. 피디님 천천히 넘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갈게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진짜 휴대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사셨더라고요. 휴대폰 케이스는. 수첩도 많이 사시고. 자, 우리 한번 넘어가나요? 자, 나오네요. 뭐뭐 사셨더라? 안 넘어갔어요? 폰 케이스 잘 받았어요. 천천히 볼게요, 우리 피디님. 천천히 볼게요. 디자인도 예쁘고 질감도 부드러워서 좋았어요. 요거 조금 이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선물해드렸는데 좋아하셔. 어머니한테 숲속 소녀를 선물하셨어요. 진짜 잘했다. 슬라이드 해보면서 아래쪽은 카드 넣고 위에는 거울이 있어서 기능면도 만족합니다. 다음에 또 이쁜 작품 있으면 구매할게요. 자, 요거 숲속 소녀. 요거 잘 나갑니다. 네,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 요 해바라기 있는 것도 참 예쁘죠. 네, 해바라기 있는 것도 예쁘고. 요거는 마우스 패드도 있어요, 저희. 네. 그리고 두개 구입하신 분들. 마우스 패드도 작업하시는 분들은 늘 보시니까요. 자, 요거 풍선 있는 거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그립토까지 해가지고. 숲속 소녀 이거 진짜 인기 많구나. 그죠? 예. 네. 퀄리티 좋고요. 그림이 힐링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니까. 그립톡하고 딱 세트로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예쁘다. 이거 선물해봤자 뭐 2만 원좀더 되지 않을까요? 2만 원도 안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다양한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 그림에 따른 굿즈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 그림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거에 굿즈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휴대폰 케이스, 수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기지개 켜는 소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별 나오는 거 너무 다 예쁘고, 한 애플 작가의 그림은 그냥 한번 사시면 계속, 네, 폰 바꿀 때마다 아마 사보고 싶으실 거예요. 와, 그리고 요거 첨 포스터 보세요. 첨 포스터. 첨 포스터를 너무 활용을 다 잘하셔가지고요. 저 나왔습니까? 네. 첨 포스터가 네, 요거예요. 요렇게 첨 포스터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제가 요렇게 흔들어 보면요, 두툼한 천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뒤쪽에 배겨 나오지 않는 요렇게 좀 질감이 있는
옥스포드보다는 조금 더 매끈하긴 합니다만은 두께는 한그 정도 나오고요. 요 고리도 있고요. 요렇게 천포스터. 천포스터 활용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뭐 요렇게 벽에다가 압정 하나 꽂으셔가지고 액자처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리개로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고.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화분이거든요. 화분 앞에다가 요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화분을 또 다른 느낌으로 또 가져가셔도 좋고요. 뭐 이건 뭐 활용이 뭐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방문에다가 다셔도 괜찮고. 방문도 괜찮겠죠. 화장실 같은 데좀 화사하게 해가지고, 네. 예쁠 것 같아요. 인기 있는 그림이 역시 다른 듯. 그죠? 자, 요거 보셨다면, 제가 카메라 요거 넘겨주시면, 우리 뭐 보세요? 카메라? 여기 굿즈 좀 한번 더 볼까 봐요. 네. 네. 네, 굿즈를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시면 제가 요거 천포스터 자세하게 좀 한번 더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천포스터. 네, 뒤쪽은 요렇게. 요것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포스터도 다 활용 잘 하시니까 아까 리뷰 보셨죠? 자, 그리고 요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요게 바로 이제 무릎 담요예요. 무릎 담요. 요렇게 한번 보세요. 네, 요것도 마음에 드시는 그림을 선택하시면 두께가 도톰한 무릎 담요. 뭐 톡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얇디 얇은 거 그냥 몇번 빨면 막확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톡톡한 거 요거 보실 수 있고요. 이거 무릎 담요 얼마예요? 한 2만 원대 되지 않아요? 그죠? 네. 요거 이렇게 무게감도 살짝 있어서요. 집에서 쓰시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캠핑 가서 솔직히 너무 구멍 숭숭 뚫린 거는 막 바람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겹 두 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예쁜 애벌 작가의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쁜 그림으로 골라보세요. 네, 요거, 무릎 담요. 무릎 담요도 작가별로 해서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렇게 하면 따뜻하죠. 진짜 따뜻한데요? 네. 그리고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네, 바로 벽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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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데, 잘 보이세요? 벽시계? 요것도 예쁜 그림으로 된 벽시계면 얼마나 집에서 아마 거의 막 밖에서 파는 그런 벽시계와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요? 선물하기 너무 좋죠. 벽시계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게 왜냐면 요새 뭐 워낙 제가 차이나를 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국산이 많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면 뭐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나오고 있고요. 보입니까? 네. 그리고 요렇게 부품들 들어가 있으면서 짜잔. 요 고리 있어요. 네, 여기 고리. 그 다음에 아마 여기다가 어떻게 놓으면 이거는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요거 벽시계. 사실 이실직고하면 요 그림은 애플 작가의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배송이 왔으려나 바깥에. 요거 벽시계입니다. 네, 진짜 가는 벽시계예요. 요런 그림이 너무 잘 표현이 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벽시계입니다. 벽시계 19,900원이에요? 싸다. 이거 제가 박스 뒤쪽에 포장된 거 하나 줘보실래요? 선물하기 괜찮겠더라고요. 그 새가 든 거예요? 그 밑에 거 줘보세요. 네, 밑에 거 있어요. 제가 포장을 보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온전히 자기 상자에 들어있고요. 요렇게. 괜찮지 않아요? 여기 되게 재밌다. 부탁드립니다. 방을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었는데 막 손으로 하면 안 된다고. 네, 알겠어요. 요렇게 스티로폼 다 해가지고 요렇게 요게 얼마? 19,900원. 너무 괜찮지 않아요? 집들이 선물로 19,900원으로 이런 선물하기 너무 쉽지 않고 시계 정말 그 차이나도 이 가격 뭐 하지 않습니까? 배송받고 이러면. 근데 이렇게 이쁜 시계가 어디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만들어 주는데 이 가격이 어디 있어요? 네. 너무 괜찮습니다. 네. 요거 19,900원.
시계 저희 많이 팔았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예쁜 시계 그다음에 이런 선물이 잘 없을 것 같아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몰라서 못 사시는 거죠. 그죠? 방송을 자주 해야겠어. 몰라서 못 사는 거라니까요. 요거 선물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자,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조금 전에 제가요 제 폰을 끼웠는데 PD한테 혼났어. 왜냐면 사진 이쁘게 안 찍었다고.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요게 바로 그 숲속 작은 카페, 숲속 카페. 네. 이거 아까 그 리뷰에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제그옷 뒤에 잘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조금 전에 봤던. 네. 꽃 담은 차한 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진짜 그림. 이거 그냥 껍데기만 보는 것보다 카메라, 아니 뭐죠? 폰을 끼우니까 훨씬 이쁘더라고요. 시계 온줄 알고 갔어요? 네, 요거 젤리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 타입도 있고요. 네, 요렇게. 자, 휴대폰 케이스 가격 보여주세요, 피디님. 네. 휴대폰 케이스. 그러니까 그림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림만 선택하시면 뭐가 제일 예쁘냐고요? 난 진짜 못 고르겠더라고요. 난 진짜 못 고르겠더라고요. 셋다 이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폰을 끼우니까 너무 예뻤고, 얘는 핑크라 제가 포기 못했고, 얘는요 그냥 환상적인 느낌. 이 폰의 요 사이드까지 별빛 느낌이에요.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진짜 하나를 골라드리는데, 어우, 세개다 너무, 너무 다 예뻐서. 자, 그리고 요거는 레더 느낌. 네, 레더 느낌의 수첩입니다. 다이어리가 지금 많이 돌대기는 해요. 근데 다이어리보다 사이즈가 이렇게 손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라 너무 좋고요. 다이어리가 좀 무겁기도 하고, 안에 꼭 날짜로 또 쓰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써있네. 누구 건가? 네, 발주. 네, 요렇게. 우리 대표님이 누구의 직원 거를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누가 하나 딱 찢어서 주기도 좋지 않아요? 네. 제가 강조하는 건손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 그 다음에 요런 레더. 이런 것도 선물하셔도 너무 좋고요. 요것도 가격 나와 있나요? 지금? 네. 요거, 레더, 수첩. 네, 나오고 있네요. 저 위에. PD 찾고 있어요? 없어요, 수첩은? 15,900원이래요. 이 수첩은 예전에 우리 그 무슨 다이어리, 프랭크 다이어리였나? 프랭클리? 예. 그걸로 성공한. 뭐 그런 거 우리 많았는데 조금 자꾸만 슬림해지죠? 이런 수첩들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요걸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 좀 제가 앞쪽에 좀 지저분하게 해놓긴 했는데, 요 그림을 좀 봐주세요. 요거 액자입니다. 요 액자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벽에 딱 기대셔도 돼요. 이렇게. 요 시계는 이렇게 거세요. 너무 이쁘죠? 시계 너무 이쁘죠? 이거는 그림을 작은 사이즈 하셔가지고 뭐두 개, 세개 이렇게 두셔도 될것 같거든요. 요건 빨간 대문 그림입니다. 너무 예뻐요. 요거 살짝 제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일어나서 이 그림의 어떤 느낌을 좀 보여드리면, 얘가, 자, 자세히 보세요. 요렇게 원목 프레임 고리 있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 액자에, 그 다음에 수성 친환경 페인트. 네. 요 그림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마치 그 낙관처럼 이니셜이 다 들어갑니다. Continue. 그 다음에 애플에, 여기 빨간 대문. 네, 요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작가와 함께하는, 이런 그림은 저희만 판매합니다. 네, 이런 그림은 저희만 판매합니다. 빨간 대문.
이 그림도 굉장히 예쁘죠. 왜 작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여기에 우리 다 이렇게 걸터앉아서 집 앞에서 엄마 기다리고 옛날에 열쇠 없어가지고 막 그런 데 많잖아요. 요즘에는 아니지만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도깨비에서 네, 여기 김고은이 들어가면은 어디 갔죠? 캐나다간. 자, 이 그림 우리 그 컨티뉴 직원이 남자 직원이 이 그림이 너무 좋다고 본인 책상 앞에다 두는데 이걸 보면 따라서 기지개를 한 번씩 쭉 한다고. 이 그림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푸른색이 그림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푸름과 이 잔디의 푸름이 다르잖아요. 땅의 푸르름이. 여기에도 요 친구 같이 따라와서 루돌프가. 요 그림. 어쨌든 그림이 마음에 드시면 액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굿즈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그 라이브 혜택 그 있거든요. 배너 긴거 한번만 그것도 펼쳐보고 없어요? 네. 꽃꽃핀도 증정이 되고요. 아크릴 액자도 증정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 그림이 걸려져 있는 거한번더 영상을 볼게요. 네. 하고 제가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조명 쏴주시고, 카메라 옮겨주세요. 네. 이 그림 어떠세요? 제가 앞을 살짝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어떠세요? 와, 내가 없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진짜 얘를 저희 폰 다른 거 갖고 와서 또 보여드릴까요? 진짜 얘를요, 실제로 보이잖아요? 정말 여기에 별빛이, 빛이 너무 예뻐요. 어두워 보여?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저희 집에 해가 이렇게 쫙 들어오거든요. 보는데 여기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밤인데 낮 같은 느낌. 그리고 밤에 조명을 켜면 또 여기가 그림인데 여기에다가 왜 그런 거 아세요? 액자 중에서 LED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빛 나는 거꼭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거 되게 인위적이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그림인데 여기가 별빛.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막 은하수 같은 거막 이런 거다 보여요. 너무 예뻐요. 이 그림의 제목은 별의 비. 별의 비. 네. 별의 비. 요즘엔 정말 도심에, 아니, 시골 가도 별빛 잘안 보입니다. 근데 저만 해도 추억이 있거든요. 가끔 되게 보고 싶어요. 하늘에 별 쏟아지는 거. 우리 피디님은 기억나요? 본 거? 별 쏟아지는 거? 본적 있어요? 어디 갔을 때? 안동 갔을 때? 진짜, 요즘에 진짜 뭐 시골 가도 워낙 밝으니까요. 근데 도심은 더 밝잖아요. 근데 진짜 쏟아질 때는, 와. 이게 우주인가? 내 존재가 정말 작아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우주와 밤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 경지, 아름다움의 경지가 끝이 어딘가? 우리가 뭐가 예쁘다, 무슨 명품이 예쁘다, 뭐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매일 볼수 있게끔,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게 폰 케이스가 요거거든요. 폰 케이스가 요거랑 똑같은 이제 그림인데, 제가 이걸 휴대폰에 꽂아서 보니까 너무 진짜 보이죠? 제 오답해 놓으니까. 진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늘을 볼수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요 그림은 잔디가 3분의 2였잖아요. 근데 얘는 하늘이 3분의 2 이상. 그리고 여기서 쫙
너무 예뻐요. 그리고 소녀가 마치 뭔가 접선을 하는 것 같죠? 이런 그림입니다.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이 그림에 에세이가 또 있더라고요, 작가의. 그러니까 분명히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린 느낌과 의도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가 될것 같고요. 역시나 이 그림이 마음에 드시면 이 그림에 따른 굿즈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시계 선물 너무 좋다고 하셨고 폰 케이스 안쪽 보여달라고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작품. 이폰 케이스가 이 안쪽도 아마 그 퀄리티가 있는 모양이죠? 왜냐하면 폰 케이스 싼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저는 보통 이 젤리를 되게 많이 쓰는데, 네. 젤리에 또 이렇게 예쁜 그림은 저는 또 처음 본것 같고요. 네. 젤리. 요것도, 네. 보면 밑에 앱볼 여기 나오고요. 요게 이제 네, 하드죠? 아, 이런 안쪽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사실 우리 여자들은 이거 안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그림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퀄리티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리뷰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퀄리티가 좋다고. 아, 예뻐. 어떡해. 진짜 못 골라드려요. 다 예뻐서. 피디님의 원픽은 뭐예요? 제가 20대 여성들의 취향을 좀 반영해 보게. 뭐예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역시 아까도 그 우리 30대 초반에 그 언니도 요거를 택했잖아요. 사실 저는 선택하라면 요거 아니면 요거거든요. 이거 아줌마 감성인가? 그렇습니다. 이 그림 궁금하시죠? 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살짝쿵 제가 조명을 안 비쳤는데 기다려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저희 집 흔들리는데 이게 저희 집 그냥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저희 집 여기 방문입니다. 방문 옆에 이렇게 옆에는 TV예요. TV인데. 요렇게 지금 초록색 화분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림은 제가 가져와서 한번더 보여드릴 건데, 자, 요게 또 인기 있는 그림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림 사이즈 한번더또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요거 사이즈가 저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게 A3 사이즈 맞습니까? 이게 A2인가요? A2? A2. 피디님 A2 찾아봐요. 네, A2 사이즈. A2 사이즈는 A4 용지 4개? 네. A4 용지 4개 사이즈. A2 사이즈. 47,000원. 괜찮지 않아요? 요 정도? 네, 사이즈. 그 다음에, 요거 똑같습니다. 요것도 A2 사이즈. 요거 제가 뒤쪽 한번 보여드리고, 네. 사이즈가 커지면 가운데 한번더 프레임을 더 댔죠. 이렇게 바닥에 두셔도 예쁩니다. 아우, 이 그림도 어쩔 거야. 너무 예쁘죠? 이 그림 진짜.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고 싶어. 나 빼고. 잘 보이세요? 네.
여기 봐요. 그냥 시원하게 나무가 그냥 쫙쭉 올라가 있고. 마치 나를 위한, 네. 잎들이 다 나를 위해서 정말 다 장식해 준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차 한잔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하고. 그리고 여기, 파랑새. 남원의 파랑새 두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 소녀가 그래서 둘이 같이 새를 바라보고 있어요. 녹색이 되게 다양한 녹색이 나오거든요. 연두빛, 그 다음에 여기 청록빛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찐초록도 나오고, 저도 녹색 좋아하거든요. 이게 녹색을 보면 사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숲속 작은 카페. 자, 지금 또세분 들어오셨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 숲속 작은 카페. 사이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요거 A2 사이즈. 그래서 47,000원입니다. A2 사이즈. 예, 요거. 그리고 이 작품 마음에 드시면 이 그림에 여러 가지 그 굿즈가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도 폰 케이스가 요런 게 있고. 요걸로도 시계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시계? 네. 요것도 굿즈. 요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로 천 포스터도 많이 하셨대요. 이 그림으로 천 포스터. 이 그림으로 천 포스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요거 같은 사이즈인데 천 포스터예요. 요렇게 생긴 고리가 그 이불 고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네.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짱짱하게 제대로 만든 천 포스터. 뒤쪽은 이렇게 베겨 나오지 않는 이렇게 좀 두툼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그냥 거셔도 돼요. 그냥 어딘가에. 그리고 가리개. 네. 한국은 주방하고 거실하고 많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데. 그래서 가리개. 그 다음에 창문 같은 데 있잖아요. 조그만 부엌창 같은데 앞집이 보인다. 물론 블라인드도 괜찮겠지만 이런 또 싱그러운 그림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천 포스터. 천 포스터의 가격도, 아이고, 천 포스터의 가격도 2만 원대, 만 얼마 때부터도 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림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얘가 천 포스터도 시폰도 있고 있는데 저는 요천 포스터, 시폰 말고 천 포스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 그 종이 포스터도 있기는 해요. 종이 포스터. 근데 종이 포스터도 좋긴 하는데 사실 종이 포스터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한번 정도 그냥 일회용 정도 쓰지 않으실까. 벽에 좀 붙여서 그냥 보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캔버스 액자가 비싸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방금 떨어뜨렸는데도 네, 부담이요. 유리 액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고이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캔버스 액자는 좀더 훨씬 더 부담 없이 집에다가 연출을, 인테리어 효과를 또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뭘 보여드려야 될까요? 우리 이 그림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 아까 자세히 못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그림도 한번, 여기도 한번 보세요. 요거 사이즈 보세요. 요게 이제 A2라면 얘가 A3예요. 요 정도 사이즈. 네. 그러니까 저희 PD는 딱 보더니 작은 사이즈 여러 개 하는 게 좋겠다. 그림 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쭉 해서 같이 이렇게, 네, 걸어둬도 예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에 뒷백이 약간의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아이보리 백에 제가 살짝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느낌만 보세요. 네, 요 그림도 아까 초록색 그 화분하고 같이 한번 연출을 해봤고, 아니면 요것도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지금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젤을 쓰지만 댁에서는 그냥 네, 바닥에다가 툭 두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집에 걸어놓은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핑크는 저런 느낌이구나, 별빛 느낌은 저런 느낌이구나, 다른 가구하고는 어떻게 어울릴까,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 나와요? 나와요? 네, 보셨어요? 어떠세요? 우리 작가 이야기 좀더 해볼까 봐요. 제주 오션부. 저는 선반 가리개로 쓰고 있어요. 그러세요? 근데 오늘 또 오셨어요. 괜찮아서 또 오신 거죠? 근데 컨티뉴 아트샵에 오시면 너무 예쁜 게 많으니까, 그림 너무 많으니까 사실 결정장애가 생기긴 해요. 네. 일봉님, 일봉님이세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선반 가리개, 네. 지저분하잖아요. 왜그 뚜껑이 없는, 문이 없는 선반은 첨포스터가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첨포스터 보여드리면 이런. 요거가 A3, 아 A2 사이즈. 근데 A1, A0 사이즈까지 하셔가지고 그냥 이따만한 걸로 지난번에 리뷰 보니까 다용도실 같은데 가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래된 문 같은 거 되게 색깔도 왜안 이쁜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멀바우 색깔 같은 거 있죠. 그 자주색 같은 거. 그게 굉장히 인테리어를 해칩니다. 예, 그런 데다가 살짝 가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그림을 쭉 보시면서 앱볼 작가의 그림을, 아, 이 그림 괜찮다면 그 그림에 맞춰서 하시는 거. 굿즈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첨포스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면 좀 예쁠까? 그거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벽시계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벽시계 선물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제주 오션뷰님. 제주 오션뷰 하고 계세요? 아니면 갔다 오셔서 좋으셔서 그게 닉네임이세요? 요렇게. 네. 요거 시계 선물 가능한, 네. 시계 포장이에요. 네. 시계가 흔들리지 말라고 요렇게 스티로폼이 양쪽으로 딱 끼워서, 그리고 종이 상자에 딱 넣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19,900원. 19,900원. 이 그림도 시계 예쁠 것 같아요. 네. 이 그림도 이렇게 동그랗게 넣어가지고 하면 시계 예쁠 것 같아요. 네. 레더 제본노트 있네요. 배너에. 여기 시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시계. 이게 멀리서 보니까 시계 느낌이 잘안 나긴 하네요. 이 그림 진짜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그림이 되게 생각보다요. 똑같은 그림을 걸진 않지만 명화는 되게 비슷하게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추상적인 그림은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그다음 저는 그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좋은,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가의 그림도 좋지만 그냥 내가 봤을 때 좋은 기운이 얻어지는 그런 그림이면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 다 사람은 꽃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꽃을 볼수 있는 시간은 되게 잠깐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 안에 다양한 꽃들이 있어서 좋기도 한데 그 꽃들이 우리 막 정말 엄마들이 막 꽃앞에서 찍는 꽃사진과 다른 소녀의 꽃이라는 느낌에 굉장히 제가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꽃들의 색깔도 좀 수수한 색깔들. 우리 다집 앞에 있는 그런 꽃들이라 너무 좋고, 진짜 향기가 날것 같은 그런 꽃과, 저는 이 핑크의 느낌이 훨씬 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핑크가요, 저도 그 아이 딸둘 키우면서 어릴 때는 핑크를 주면 좋아했는데, 좀 크면 핑크를 싫어하더라고요. 하늘색 달라고 해요. 딸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퍼스널 컬러 그거를 한번 테스팅을 했더니 저한테도 근데 많은 여성들이 핑크가 잘 어울린대요. 한국의 여성들이 핑크가 가지는 어떤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도 이 작품에서 느껴집니다. 자, 요 사이즈는 A1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아까 A2의 두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격이 10만 7천 원. 네, 한번 10만 7천 원인데 아마 오늘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부담 없이 나눠내신다면 얘를 이거 평생 보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막 찍거나 막 이러지 않으시면 평생 보실 수 있고 제가 항상 그림 판매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얘를 들고 선물해라. 내가 시컷 보고 친구한테 선물해도 되고 동생한테 달지 않으니까요. 그림은. 네. 아, 조명이 다 나를 안 보고 있군요. 자, 우리 컨티뉴 아트샵에 오셔서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참 신기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림을 파는 곳은 명화나 뭐 아니면은 개업 선물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여긴 들어오면 그림도 굉장히 신선한 그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그림을 파는 집인데 뭔가가 다른 것들도 있네. 그게 뭐냐면 폰 케이스, 수첩. 물론 앞으로 뭐더 무궁무진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제품에도 그림을 실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이 우리 신진 작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는 작가들을 알려지게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그림을 제품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게 바로 컨티뉴 아트샵. 가격도 보시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 그림들은 19,900원부터 출발이고요. 아까 제가 빨간 대문하고 요 그림 보여드렸는데 요게 3만 원대예요. 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하나 갖기에도 너무 좋은 부담 없는 가격이고 그리고 굿즈를 다양한 형태로 천 포스터, 그 다음에 종이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벽시계 같은 거 굉장히 오늘의 집, 뭐 내일의 집, 뭐 이런 데서도 구매 가능하지만 컨티뉴 아트샵에서 하시면 좀, 저희 또 오늘 라방 조건에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쿠폰이 또 붙습니다. 3,000원에 쿠폰이 또 붙는 거 있는데 물론 뭐 가격대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너무 싼 거는 저희가 좀 붙여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액자를 사시게 되면은 4만 원 이상 하시면 아크릴 액자가 한 개가 가고 10만 원 이상 하시면 아크릴 액자가 두 개가 갑니다. 그런 것도 라방 조건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쿠폰이 알림 쿠폰이 따로 있고 라이브 혜택 쿠폰이 따로 있으니까 두개다 다운 받으시면 저두장다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그 벽시계 같은 경우에는 선물하기 또딱 좋은 아이템이기도 해서요. 벽시계 포장돼 있는 것도 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컵받침 있잖아요. 컵받침이 생각보다 저는 이제 아줌마라서 그런지 컵받침도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그거 한뭐두개 세트나 네개 세트 아니면 집에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 쓰셔도 레더로 돼 있는 레더 느낌이죠. 물로 뭐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 행주로 닦으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래요. 이 뜨거운 거 요새 놓으면 안 되는 나무 식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쓰셔도 너무 좋고요. 사실 그런 아이템들이 없어도 되는 거긴 하는데 그런 게 하나 있으면 훨씬 삶이 풍요로워지고 누군가에게 또 대접해주면 그 사람도 대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우리나라 작가의 그림. 오늘의 작가는 애폴 작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애폴 작가의 그림을 소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장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즐겨주세요. 계속 걸어두시고. 그 다음에 폰으로 쓰시고. 폰으로 쓰시면, 이 그림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무슨 남농 작가의 그림이 있었거든요. 동양화. 근데 걸어두니까 안 어울려요. 집에 어디 걸어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처박아 뒀거든요. 근데 나중에 꺼냈더니 여름에 막비 오고 막 그러니까 그게 다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관리 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관리는
이렇게 걸어두시고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거리는 레일에다가 저렇게 줄을 걸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사실 굉장히 가벼워서요. 꼬꼬핀이 저희가 액자를 사시면 또 증정이 되거든요. 압정핀 같이 생겼는데 그 꼬꼬핀으로 그냥 꽂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가벼워요, 굉장히. 우리 오늘 제가 저희 집의 모습을 좀 보여드려가지고 좀 쑥스럽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피디님 저 조명 여기 한 번만 더 이쪽으로 밝혀주시겠어요? 그림이 좀 어떻게 나올까 봐이 예쁜 그림을 좀더 어떻게 하면 좀 예뻐 보일 수 있을까? 이렇습니다. 육안으로 보시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온 거는 좀더 하얀 회색빛이 나오거든요. 이게 네이버 이 방송 자체가 송출이 되게 높은 해상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예쁩니다. 지금 나오는 핑크보다 훨씬 더 온화한, 따뜻한 핑크 있죠. 왜 우리 휴대폰에 보면은 따뜻한 톤이라는 그 모드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와요. 예, 그것처럼 보입니다. 그 톤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지금 옆에 지금 요 나오는 저희 크리스마스 트리에 요 구슬 요 색깔도 지금 보면 굉장히 보라 톤인데 요렇게 좀 회색 톤으로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밝은 따뜻한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참 방송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오셔서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작가들의 그림, 안 좋은 그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안 그린 그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보시고 제일 기분 좋은 거, 그거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이미지 한번 쭉, 애플 작가의 그림이 뭐 있는지 한번 쭉 한번 볼게요. 별의 비도 너무 예쁘고요. 쭉 나오고 있어요. 한번 좀 보여드릴 테니까 아, 애플 작가의 품은 이렇구나. 하나쯤 갖고 싶다. 저 팥빙수도 너무 귀엽고요. 얼음 선물 같죠? 이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요거는 조금 전에 보셨던 핑크. 꽃담은 차한 잔. 체크 자몽. 근데 쭉 보여드려도 제가 갖고 온 그림이 집에 걸기 제일 좋지 않으세요? 저거 자작나무. 아, 자작나무 예쁘네요. 저것도 제가 보여드렸죠? 별의 비. 숲속 공주 같아. 빨간 대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숲속 작은 카페. 캠핑하는 거, 그쵸? 저 해바라기 그림 있는 것도 전 요것도 예쁘더라고요. 풍선 나오는 거. 이렇게 다양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내가 걸겠다. 그러면 액자. 아니면 천으로 걸겠다. 천 포스터. 휴대폰으로 난 메일 보겠다. 폰 케이스. 그 다음, 내년 나는, 성공할 거야. 노트 준비도 있고. 그 다음, 시계. 난 내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거야. 그리고 소중한 시간은 선물하세요. 벽시계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굿즈에 뭐 컵받침도 있고 무릎담요. 제가 지금 덮고 있는데 무릎담요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무릎담요 싸구려하고는 비교 불가. 왜냐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겉쪽은 훨씬 더 극세해서 안쪽은 부드러운 요렇게 흰색이 들어가 있어서요. 무릎담요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무릎담요, 글쎄 이것도 국내에서 제작은 하겠죠? 국내 제작으로 해서. 뭐 이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차이나를 까는 건 아닙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내 생산. 그래서 바느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국내 생산. 티가 납니다. 두툼하고요. 사이즈도 제법 좀 있고. 그래서 이거 선물도 뭐 해봤자 뭐 얼마 안 되니까 한 2만 원대? 2만 원대. 무게가 살짝 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도 지금 PD가 다리에 둘둘 감고 있는 것도 무릎담요인데 저거는 되게 얇아요. 그래서 캠핑 가서 이렇게 덮으면 되게 따뜻할 것 같고 이중이라서 바람도 좀덜 들어오는 것 같고 무릎담요. 네, 무릎담요가 이것도 예쁜 걸로 고르세요. 뭘로 할까? 무릎담요 저 같으면 무릎담요 뭐가 좋을까? 얘도 괜찮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초록색 들어가는 것도 괜찮. 아니야, 추울 때니까 좀 빨간 거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빨간 거 들어가는 거, 빨간 대문? 아니면 그왜 아까 보라색에 풍선 막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쁘고. 네, 그래서 무릎 담요도 네,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너무 고민하시면 저희가 쿠폰을 한 3일 동안이라도 넣어둘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좀 혜택을 좀 드릴 테니까. 이게 라이브를 봤는데 비싸게 사시면 또 속쓰리잖아요. 그래서 쿠폰 다운 받으셔가지고 장바구니에 좀 넣어 두셨다가 선물하실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말에 모임이 많으니까 저도 그때 걔 생일 좀 놓쳤는데 걔좀 이사했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선물할 게뭐 마땅히 없어요. 마땅히 없고 귀한 선물도 없고 화장품 하나를 사도 얼마고. 진짜 립밤을 좀 좋은 거 하나 사도 얼마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한 선물이 없는데 들고 가기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수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첩도 괜찮고 그다음에 무릎 담요도 괜찮고 시계도 선물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이거 네이버에 선물하기 있지 않아요? 선물하기 안 됩니까? 주소만 알면 선물하기가 되잖아요. 네, 선물하기 이게 저희 제가 시사에 물론 카카오에서 선물하기가 난리가 났죠. 카카오에도 있어요, 저희 제품이 선물하기가. 있습니다만은 라이브 가격으로, 네,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자, 액자 가격도 쭉 나오니까, 저는 사실은 1번 추천은 액자예요. 액자는 걸어두시면 정말, 외식 한끼 아끼시고요. 그냥, 네, 집에 맛있는 거 그냥 냉장고, 냉털에서 한끼 드시고, 액자 보시면서 마음이, 네, 정서가 배불러지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또 나를 위한 선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또 라이브 저희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저희 라이브 톡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답변 많이 해드릴게요. 아, 마우스패드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있어요. 마우스패드. 네. 우리 최딸기님 마우스패드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따로 있죠? 하셨는데. 아, 저희 오늘 아트 윈도우를 통해서 나가나요? 아트 윈도우를, 네. 컨티뉴 아트샵. 네이버 쇼핑. 이렇게 치셔도 돼요. 이렇게 치시면, 아니면 이 제품을 딱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컨티뉴 아트샵으로 들어가집니다. 오시면 이것저것 보실 게 많습니다. 그림, 저희가 작가별로 또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영상을 제가 한 영상이에요. 민화도 저희가 방송을 했고, 또 이호석탄 또 방송을 했고, 명화도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림이라는 건 약간의 또 자세하게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설명을 들을 필요도 있고 하니까요. 그림 쭉 보시면서 다른 작품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게꼭뭐 돈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책 읽으면서 그 책에 나오는 그 문구들로 마음을 새기면서 뭐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림은 뭐의 양식일까요? 오늘 제가 말하면 다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그림은 뭐의 양식이다. 네.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행은 항상 추억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은 정말 뭐의 양식이 될까요? 네. 나의 감성의 양식? 뭐, 그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림 한 점이 내게 주는 영향,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 방에, 그 다음 또 지나가면서 식구들이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또이 그림을 보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 기운을 얻어갈 수 있는 게 그림일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건 제가 느끼는 거라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꼭 유명한 그림, 비싼 그림 아니어도 되고요. 내가 딱 봤을 때 좋은, 기분 좋은 그림이면 되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갤러리, 방방마다 갤러리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는 게 바로 컨티뉴 아트샵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림 읽어주는 쇼호스트 김유정이었고요. 저희 집에서 방송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자, 선택하시고, 네, 또 저희 집에 제가 걸어놓은 사진들 보여드리고 리뷰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쭉 보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